우리 뽀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DJMX로 보내주셨고, 일단은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5키 영상을 3개를 보내주셨고, 6키 영상을 3개를 보내주셨는데, 5키는 고민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러블리 같은 거할때 트릴 하다가 박자 꼬여가지고 판정 다 망가져가지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초중반 트릴 부분에서 가운데 키를 F키로 손에 가게 되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나머지 하나는 가운데 키 처리. 5키 가운데 키가 어려워요. 어렵긴 해. 저는 현재 SD, JKL 이렇게 쓰고 있고, 가운데 키는, 그러니까 F키. 그러니까 가운데를 J랑 F로 쓰신다는 얘긴데, 중지, 검지로 쓰신다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약지, 중지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가운데 키 처리가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가운데 레이저를 처리할 때 F를 왼손 검지로 가져가게 되면서 손이 많이 꼬입니다. 그니까요. 그니까 SD를 약지 중지로 쓰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6키도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손 약지가 너무 취약합니다. 동레벨 곡임에도 불구하고 다크 프리즘이랑 블라이스 할 때랑 너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겹계단이래요. 겹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지투원 하다 보니 거기는 서클로트를 쓰는데 이거 노트도 어떤 노트를 써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모난 노트를 써요. 왜냐면 그게 익숙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서클로트를 쓰는 데가 있어요. 이지투 할 때. 이지투 온 말고 이지투 DJ 할 때. 오락실에서 이지투 할 때는 서클로트를 써요. 제가 유일하게 서클로트 쓰는 데가 그때예요. 이거는 편한 거, 자기한테 편한 거를 택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지투원에서 서클로트 쓰니까 디맥에서 서클로트 써야 된다? 이런 법이 없거든. 그냥 이지투원에서는 서클 쓰시고 디맥에서는 네모 노트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기가 편한 거 쓰는 거죠, 뭐. 뽀거님. 일단은 뽀거님도 뽀커라고 읽어야 되나? 이분도 트릴이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5키 트릴이랑 6키 트릴이랑 똑같아 보여도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5키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니 6키를 봐야 되나? 6키 자신 있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됐다. 아, 근데 이분도 잘하시는데? 좀 빨리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잘하시는데요? 아니, 잘하시네. 따다기도 잘하시고.
인퍼러블리 보도록 할게요. 맥시멈인가? 좋네, 5키 맥시멈이네요. 안 돼.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피드백 보내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 여기가 문제시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늦게 들어갔어요. 그니까 이분도 박자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아. 딱따락따락따락따락따락 막 이런 식으로 치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노트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노트들은 가운데 키를 왼손으로 누르면 편하거든요. 아, 진짜 트릴이 진짜 잘 안 되신다. 요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갔어. 근데 뒤에 박자가 딱따락따락따락따락 또 이래. 여기가 어렵죠. 여기 너무 빨리 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너무 빨리 치죠. 아까랑 박자가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런가 좀 너무 빨리 치셔. 그리고 이 레이저 노트는 왼손, 그러니까 우리 뽀커님 기준으로 왼손 검지를 누르고 바로 오른손 검지를 누른 다음에 바로 왼손 검지가 중간 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처리력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애초에 왼손도 칠 때 약지 중지로 1번이랑 2번 노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레이저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왼손도 3번이 이렇게 번갈아서 칠 수 있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치거든요.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왼손으로 시작해도 되고 오른손으로 시작해도 돼요. 박자는 16비트 똑같고. 근데 이것도 이제 박자 잡기가 많이 어렵지. 왜냐면은 일자 레이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레이저가 나오면은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이저가 나오는 구간을 외우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거를 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8개마다 보시고, 첫 번째 노트에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쳐야 돼요. 트릴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저는 보통 레이저 칠때 시작을 오른손부터 하는데, 유일하게 왼손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In My Dream 5버튼 맥시멈이라고. 그거는 레이저를 왼손부터 눌러야 편하더라. 그래서 레이저는 그렇게 치시면 돼요. 세 번째 블라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드레를 그냥 따락따락 이렇게 치시는구나. 이거 꿀팁이 있어요. 그냥 이 블라이스의 드레는 동치로 쳐도 돼요. 첫 노트에 그냥 맞춰가지고 동시치기로 쳐도 돼요. 그러면 그냥 100% 떠요. 이게 또 꿀팁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은 판정이 후하기 때문에 그냥 동시치기로 쳐도 100%가 그냥 납니다. 제가 그래서 블라이스를 켠 거였어요. 그리고 손이 좀 많이 꼬이시네요. 이거는 판정은 잡혀 있는데, 손이 계속 꼬여요. 이거는 처리력 문제거든요. 일단 처리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판정을 낼수 있기 때문에 처리력 단련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드레는 그냥 동치로 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겹계단을 또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 다시 볼게요. 빨리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이 정도는. 여긴 또 늦게 치시네. 저는 약간 불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4랩인가? 네, 14랩이네. 근데 뭔가 14 주기도 애매하고 15 주기도 애매한 그런 느낌? 여기는 또 전체적으로 늦게 치시는 것 같네요.
여기도 여기가 끊어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안 끊어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용어로 치면은 좀 스타카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바로 떼는 그런 느낌. 나왔다, 겹겨단. 일단은 겹계단을 쉽게 칠수 있는 팁.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1, 3에서 시작해서 4, 6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5번을 누르고 4, 6 동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동시치기에. 그리고 반대로 4, 6에서 시작해서 1, 3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2를 누르고 1, 3을 누르기 때문에 요 1, 3 동치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그거를 좀 의식하시면은 그나마 낫더라고요. 저도 겹계단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동치에 신경 쓰라고 하냐면요, 중지를 눌렀다가 검지 약지 동시치기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고 따닥 이렇게 누를 수 있어서 그래요. 중지를 누르고 동시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검지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상대적으로 좀 힘이 센 검지가 먼저 이렇게 손가락이 가고, 그 다음에 약지가 가가지고 이거 누르고 따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지 누르고 따닥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동시치기다 이거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인데, 뭐 저만의 노하우다 보니까 뭐안 맞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종의 팁이라고 할수 있죠. Z도 봐드릴게요. Z 5버튼 SC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이 BPM이 느려가지고 그냥 왼손 검지를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는 BPM이 느려가지고 다 끊어치시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아, 거기는 번갈아 친다. 요즘엔 번갈아 쳐요. 옛날에는 그냥 전공으로 쳤는데, 오른손 전공으로 쳤는데, 오른손만 이용해서 쳤는데 BPM이 느려가지고 이 노래는 근데 지금 끊어치기를 안 하고 계시죠?
좀 힘들어도 끊어치는 게 좋아요. 판정이 더잘 나와. 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치는지. 그냥 왼손을 안 쓰시는구나. 웬만하면 다 끊어치시는 게 좋은데, 저도 근데 힘들어가지고 안 끊어치는 구간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치는지. 여기는 안 끊어치고. 힘들어요, 이게. 곡 전체를 다 끊어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요. 예, 좀 힘든데 이렇게 치셔야 판정이 잘 나옵니다.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일단 5키 쪽에 고민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나첫 번째는 가운데 레이저를 처리할 때 F를 왼손 검지로 가져가게 되면서 손이 많이 꼬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SD를 왼손 약지 중지로 쓰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왼손이 가운데를 누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검지가 한칸 옆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힘들어. 근데 처음부터 약지 중지로 잡고 시작하면은
그냥 검지만 까딱까딱거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방법을 택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슈퍼러블리 트리를 처리할 때, 그 특히 레이저, 그 레이저 긴 거를 처리할 때,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어디에 레이저가 나오는지를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손부터 레이저를 쳐야 할지 그거를 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트릴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8개씩 보시고 첫 노트마다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치시는, 그렇게 치시면은 좀 많이 안정적으로 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6키, 아까 블라이스 영상을 봤죠? 블라이스 영상을 봤는데 블라이스에서 나오는 줄에는 그냥 첫 노트에 맞춰가지고 동시치기로 치면은 100%가 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겹계단 잘하는 팁. 이건 일단은 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을 누르고 13동치. 그리고 5번을 누르고 46동치. 이 동시치기에 좀 많이 의식을 하셔가지고 동시치기가 따락 이렇게 안 눌리게 그런 식으로 의식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노트는 그냥 자기가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자기 취향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뽀커님 피드백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